어른들이 반대해도 합니다. 나한테 한 여자와 다섯 아이들 인생에 걸려있는데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 정도 각오도 안 했겠습니까? 우리 애들을 진짜 그쪽에서 키우겠다고? 예. 난 애들 못 보내요! 애들은 물건이 아닙니다, 윤인철 씨. 저기요, 내가 이혼할 때 안미장한테 재산이고 애들이고 다 주고 나온 건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죠, 윤인철 씨한테. 어쨌든 친권, 양육권 다 포기하고 나온 건 안미장이 재혼할 거란 생각은 안 했기 때문이에요. 내 자식들이 다른 남자한테서 자랄 거 생각했으면 애들 데리고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겁니까? 미정이 재혼하면 애들 우리 집에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. 당연하지. 내가 친아빠인데 내가 키워야지. 윤인철 씨, 그 여자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겁니까? 그럼 아이들이 받을 충격은 생각 안 해요? 그 여자가 누굽니까? 애들 엄마 친구예요. 애들 애들 하지 마. 당신 애들 아니잖아. 그리고 안미정보다는 내가 키우는 게 낫지. 난 성이 다른 형제들은 없으니까. 내가 키우는 게 싫으면 재혼을 말든가! 이봐 당신, 내가 어른들이 다 반대해도 한댔지 재혼. 그 말 수정할게. 세상이 다 반대해도 해. 그리고 아이들 우리가 키워. 미리 말해두는데 이 문제로 미정이하고 우리 애들 건드리면 나 옛날처럼 가만히 안 있어. 이제 그 사람 내 사람이니까. KBS